예전으로 만약에 돌아가더라도 이 차를 네. 사실 생각이 예전으로 돌아가면요? 3초 땡! 그러면 혹시 쉐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라인입니다. 모터그래프 진짜 오너 시승기 시간입니다. 9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치고 준준형이지만 중형의 상품성으로 업그레이드된 쉐보레 2세대 크루즈 오너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성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크루즈 차주입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자동차 부품 관련 업계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시면 차에 대해서 오늘 리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모터그래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이 차는 2017년식 크루즈고요. 1.4 터보 가솔린 차량입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렵한 이미지가 좀 강하고요. 요 LED 주간등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직접 앞에서 볼 일은 없지만 이제 운전하면서 가끔 건물에 비친 모습 보면 좀 이쁘더라고요. 네. 측면부는 사실 제가 차 살 때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왜냐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부분이요? 일단은 옆에서 딱 보면은 앞쪽이 좀 짧고요. 중간 쪽이 조금 뚱뚱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뒤쪽이 좀 아까 앞에 날렵한 부분이 스포티한 느낌을 주듯이 뒤쪽은 근데 좀 짧게 떨어지는 게 좀 약간 쿠페형으로 좀 떨어지죠.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이게 출고 타이어인가요? 네. 근데 미쉐린 좋은 타이어 또 들어갔어요. 중간부터 시작되는 이 캐릭터 라인이 이제 뒤쪽까지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한 측면부 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데 후면에서 봤을 때도 넓지 않고 좀 좁아서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래쪽 범퍼가 좀 중후한 느낌을 줘서 무게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2세대 크루즈를 보면서 좀 뒷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앞에 디자인은 굉장히 이제 스포티한 느낌, 날렵하고 강인한 느낌을 주는데 뒤에 특히 이제 테일램프가 요새는 약간 날렵하면서도 좀 더 이렇게 선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박한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는데요. 제 차가 아니니까요. 트렁크는 어떻게 여나요? 트렁크는 여기 아래에 엠블럼 바로 아래쪽에 이쪽에서 누르면 열립니다.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깊은 느낌인데 네, 안쪽도 깊고 이 높이도 아래쪽까지 꽤나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뒷좌석이 폴딩도 되죠? 네. 혹시 폴딩해서 긴 짐도 실어보셨나요? 네. 한번 제가 이사할 때 선반 같은 거 긴 거는 폴딩해서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이 정도로도 저는 세단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접었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차 살 때 실내 디자인을 크게 본 건 아니라서 그냥 무난한 수준인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수납 공간 같은 게 이런 데는 전혀 뭘 올려놓을 수가 없고 이쪽도 뭘 논다고 해도 이런 선들이 있으면 사실 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다 양쪽 다 열선? 네, 열선 시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엔트리 트림에는 없고요? 밑에 하위 트림에는 없는 걸로.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 여기도 생각보다 넓진 않네요. 네네. 콘솔도. 아파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좀 앉았을 때는 무난한 느낌이고 오히려 조수석 쪽은 이 앞에 대시보드 좀 나와 있으니까 무릎 공간이 좀 더 안락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공조기도 이제 디스플레이랑 이런 레버들은 좀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매뉴얼로 돌려서 뭐 조절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조절? 그게 이제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건데 이제 이쪽이 R 써 있으니까 여기가 왼쪽? 왼쪽이죠. 네, 왼쪽 이렇게 어떻게 조절을 하죠? 이거를 이쪽으로 당기면
안쪽으로 하고 바깥쪽으로 하고 그리고 위아래로도 되거든요. 어, 네. 이렇게 조절을 네, 하는 그렇게 거군요. 이렇게 사방으로 조절이. 오,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위에 이 선루프도 옵션으로 다 넣으신 거죠? 네, 옵션. 넣은 거 후회하진 않으시고요? 네, 선루프는 제가 꼭 하고 싶어서 네, 누르면 자, 여기요. 오, 어? 여기를 같이 열리네요? 네네. 요것만 하면은 뒤에만 들어요. 아, 틸팅도 네, 되고. 네. 틸팅했을 때는 네, 수동으로. 아. 네. 거의 2열좌석 처음 앉아보시는 걸 텐데. 네, 맞아요. 어떠세요? 뭐, 항상 전 앞에 타니까 네, 뒤에 분들이 탈 때 좁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는데. 네. 생각보다 넓어서 좋네요. 네. 이게 그리고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 길이나 휠 밸런스가 좀 많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길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 한 9에서 10cm 정도가 길다고 해요. 물론 휠 밸런스는 동일하고요. 의문이죠, 약간? 그런데 무릎 공간은 정말 넉넉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뒷라인은 조금 쿠페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헤드룸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저보다 키 큰 만약에 성인 남자가 타면 조금 딱 맞거나 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제가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도어 트림도 그렇고 굉장히 심플하다. 뭐 액세서리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네, 딱 있을 것들만 딱 있는 느낌인 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네, 한번 내려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그냥 컵홀더만 네,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암레스트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 뒤쪽은 따로 열선이나 그런 거는? 네, 요 차는 옵션이 없더라고요. 아, 따로 없었고요. 네. 네. 등받이 각도도 약간 좀 서 있나 싶기는 한데 이 헤드레스트랑 저한테 높이는 딱 잘 맞아서 네,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차에 대한 정말 알짜 정보들은 우리 주행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저희 모터그래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스피드 퀴즈 형식으로 3초 이내에 답답을 딱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 차를 산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행 성능. 주행 성능, 좋습니다. 이 차의 트림은 어떤 거고 총 얼마에 사셨는지? 이 차의 트림은 LTZ 디럭스 네, 트림이고요. 옵션이 이제 풀 옵션에서 네, 내비게이션만 뺀 옵션인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2,580 정도 되는데 네, 제가 할인을 받아서 2,400만 원 초반대에 샀던 거예요. 연간 자동차세를 얼마 정도 내시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 번 낼 때 한 10만 원 좀 넘게 내는 거예요. 그 한 번 낼 때라는 게 6개월 기준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6개월마다 나왔던 거예요. 아, 그러시면 10만 원, 한 2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 그러니까 뭐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제가 3년 정도 타는데 한 2만 7천 정도 탔거든요. 기름값은 제가 주말만 타고 그래서 거의 2주마다 기름을 넣는데 한 번 넣을 때 4만 원 정도 된다. 아, 그러면은 1년에 만 키로 정도를 주행을 안 하신 거네요. 네. 많이 타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이 차를 살 때 끝까지 고민했던 모델이 있으세요? 이제 말리부를 사실 구매하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에. 네네. 네. 근데 이제 가격을 따져보니 네, 제가 낼 수 부담되는 가격인 것 같아서 네, 낮춰서 이 모델로 샀습니다. 아, 가장 만족스러운 옵션이나 기능이 있다면? 일단 스티어링 열선이랑 그리고 열선 시트. 네, 중요하죠. 굉장히 겨울에 만족스러운 옵션이고요. 네. 의자 조절하는 전동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네, 요거는 참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장 좀 불만족스러운 기능이나 옵션이 있나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요. 네. 이제 속도뿐만 아니라 앞차와의 간격도 맞아요, 맞아요, 네,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차는 그냥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거든요. 그냥 속도만 이렇게 딱 정속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럼 뭐 필요한데 없는 옵션 이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으세요? 처음에 이제 말리부랑 비교를 할 때 네,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타진 않지만 좀 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싶어서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차는 그게 없더라고요. 맞죠. 뒤에 타는 사람도 따뜻할 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수리를 맡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 두 번 정도 크게 맡겨봤는데 제가 차를 4월에 샀는데 네네, 한 두 달 지나면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틀잖아요. 근데 에어컨이
잘 되다가 몇 주 지나면은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수리를 맡겨보니 에어컨 냉매 가스가 새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일단 수리를 받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강변을 달리다가 네. 이제 타이어에 큰 물질이 이제 타이어 펑크를 내면서 이제 타이어를 교체를 했습니다. 네, 에어컨은 받았는데 무상으로 받으셨고 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못 받았고요. 네. 네, 가격이 아무래도 미쉐린 타이어다 보니까 새 거로 갈면은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쪽만? 네, 네, 하나만. 비싸다. 네, 그래서 이제 딜러분이 임판 타이어라고 해서 네. 한 10% 정도만 사용한 타이어가 있다. 그거를 반 가격에. 네. 그러면 신형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 좀 짧고 뚱뚱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분이 조금 더 날렵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네. 되면 네.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 혹시 차를 살 때 네. 도움이 된 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 차를 살 때는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면 시승을 해놓은 시승기들을 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분들을 살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글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보셨을 때 거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영상들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영상. 그러면 혹시 그 쉐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군요. 이제 약간 쉐보레 이슬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 꼭 쉐보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현대 기아차는 현기빠, 뭐 르노삼성은 르삼빠 이런 것처럼 좀 이런 골수팬, 극성팬 약간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한 건데 그러면 이제 쉐슬람은 아니신 걸로? 그렇죠. 지금은 뭐 열려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차감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승차감은 80점? 85점? 80점에 네. 85점. 네. 저도 지금 1열에 앉아서 가보니까 크게 불편한 거 없이 그냥 네. 굉장히 스무스한 느낌이 드는데 네. 2열 좌석에는 앉아서 주행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네, 그렇죠. 진희 PD님, 네. 2열 좌석은 어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45점.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 준희 PD님 예전에도 크루즈 타신 적이 있는데 네, 뒷좌석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45점. 주행 성능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90점? 아, 90점 정도. 네. 뭐 속도를 내면은 고속에서 되게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너링에서도 안정적으로 코너링이 되는 걸 보면 주행 성능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2급에서는 주로 C EPS 클럼식을 많이 쓰는데 그건 이제 렉앤피니언 그 EPS를 써서 코너링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언더스티어가 코너링에서 거의 나지 않아서 정말 주행 성능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스피드 퀴즈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전으로 만약에 돌아가더라도 이 차를 사실 생각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3초 땡! 예전에는 또 이제 나이도 어렸고 주행 성능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 이 차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차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좀 더 실내 내장이라든지 네. 뭐 옵션 기능, 편의 기능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이 차가 좋은 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과 지금 현재 차를 타면서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달라진 거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 전자석 안전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여러분 전자석 안전벨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안전운전 할게요. 포토그래프 나와서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데 그냥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같죠? 네,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은 진짜 오너 시승기 다음 시승기 주인공은 바로 너야 너. 그리고 다음 차는 SUV를 사고 싶기도 해서 그럼 다음 차로는 어떤 차를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보면 펠리쉐이드라든지 아니면 펠리데이스 대체로는 그냥 카니발? 카니발은 뭐 원래 계속 사랑받았던 차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패밀리카로 네. 워낙 계속 인기 있는 차량이니까 좀 그런 실용적인 SUV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드림카가 있으세요? BMW 6 시리즈가 좀 6시리즈.
되게 스포티하면서 디자인이 다른 BMW의 그 약간 일관적인 디자인이랑 조금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아, 저거 타면 진짜 멋있겠다. 스포티한 부분으로는 고차가 드림카 있고, 럭셔리하게 타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벤츠 S클래스가 진짜 럭셔리해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차선 변경할 때도 진짜 스무스하고 뭔가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이 속도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속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소음이 크지 않아요. 브레이크가 좀 강한 거는 오히려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좀 좋아할만 할 것 같아요. 그 약간 터보랙 구간 지나고 나서는 답답한 구간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속도가 붙고 나서는 진짜 쭉 올라가요. 계속 내가 밟는 만큼. 맞아요. 근데 또 그 밟는 그 가속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어느새 딱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 성능을 보시고 사신 것 치고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네요. 이 차는 좀 이런 사람은 사고 이런 사람은 사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제가 말씀드렸고 또 방금 라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행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차 타는 재미를 그런 데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사시는 거 추천하고요. 뭐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편의 기능 옵션 같은 게 더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른 차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진짜 오너 성현님과 함께 9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지만 이제는 아쉽게도 단종되어버린 우리 크루즈 만나보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정말 좋은 정보 성현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중고차로라도 이 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현님 오늘 출연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차를 타면서 느꼈던 것들을 또 모토그래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 자신도 제 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저희 진짜 오너 시승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또 선물과 행사 우대권까지 같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이쪽 아래쪽으로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We'll be right back.